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수 댄싱퀸의 미니 콘서트 러브 스토리라는 주제로 우리 좋은 분들 모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좋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프닝 무대에서 드디어 주인공이 나오시는데 혹시 우리 주인공의 타이틀곡을 아시나요? 아니, 불타는 사람. 그런 타이틀곡 아니에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불타는 사람 또! 오케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집에 갈때 알아서 드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오프닝 무대에서 아직 그 타이틀곡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분들에게 한번 첫선을 보이는데요. 팬나이 드림과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근데 조금은 틀리게 박수를 칠 때는요, 소리를 내면서 와 하시면은요, 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댄스퀸 나온다. 박수 함성. 역시 선택기에 손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드디어 주인공의 타이틀곡 아니고요, 첫선 무대를 봅니다. 팬나이트 드림과 사랑 없이는 못 살아. 우리 댄싱 퀸을 모십니다.